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성문화 전령사 정본숙TV 인사드립니다. 울산 하면 수석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울산 광역시 수석인 연합회원전을 재현해서 출품된 멋진 작품들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먼저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그럼 즐거운 감상 시작해 보실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석입니다. 마치 신이 구부려서 이 꺽쇠 모양으로
땅을 향하고 있고요. 또한 좌측으로 봉들이 있는 절면 형상으로 또 이렇게 처마를 이루고 있으니 과연 신의 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석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연출에 이렇게 물매짐까지 신의 작품을 예우하니 비록 소품이지만 어찌 명석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더하여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무럭무럭 세상을 향해서 성장을 하고 중년까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다 드디어 노년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본시 태어난 근본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돌에 무건히 새겨진 교훈석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같은 돌이 하나 없으니 무궁무진한 즐거움과 자연의 신비로움에 마음을 씻고 채우며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수석세계. 여러분,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오늘도 정본숙 TV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